이미 30여 년 전에 마시레 집단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다채로운 공연을 했습니다. 그 과정에 프랑스 인민들이 우리 조선의 음악에 대한 이해를 했고 매우 그 과정에 친숙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번에 그 운하수 관현악단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악단으로서 배합 관현악을 겸비하고 있는 이 음악을 이제 프랑스에 가서 하면 그 음악을 사랑하는 프랑스 인민들이 이 새로운 동박 음악에 대한 새로운 감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.